영화 팬들은 영화 잡지나 영화 정보를 보다가 이 영화는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미리 말을 걸어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되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자, 영화계를 움직이는 실세, 이동하는 청바지, 이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언제나 영화처럼 이동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시영 씨가 하는 음악 도시라는 프로그램에 네네. 김혜리 기자님이 그렇죠. 영화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김혜리 기자님 잘 아시는 그럼요, 친하죠. 후배분이시죠. 네. 시경 씨와 그 방송 두 분이 얘기할 때 굉장히 또 묘한 서로 합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시경 씨가 이렇게 장난을 굉장히 잘 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김혜리 씨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서 오는 네. 그 묘한 협화음과 불협화음이 재밌더라고요. 아, 들어보셨어요? 네, 한 두 번쯤 들어봤는데 재밌었어요. 시경 씨는 계속 딴지를 걸고 김혜리 씨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간다고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약간 느낌이 이제 누나와 동생 같은 느낌이 들면서 동생은 굉장히 개구장이면서 몸 크고. 네네. 근데 누나도 네. 의외로 엉뚱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저는 김혜리 기자님을 글로만 만나봐서 네. 글로 보면은 왠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굉장히 또 이성적이고 네. 지적이고 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약간 여신 같은 느낌도 있어요. 가녀릴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 그 계급이 아니라 네. 귀족적인 느낌이 있고요. 아,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사람이 굉장히 우아하고요. 오. 반면에 굉장히 감정적인 측면도 있고. 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사람 다 똑같죠. 사람 다 똑같죠. 이거 홍상순 감독 영화에 나왔던 대사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영화계와 또 방송계 천민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언제나 영화처럼 또 그쪽에 또 기적적인 좀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네, 저희들은 또 굉장히 저희 뭐 하류 쪽이죠 하류.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 이야기 나눠보죠. 네, 네.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혹성 탈출 진화의 네. 시작. 이제 부제가 진화의 시작이라고 붙은 이유는 네. 이 시리즈가 워낙 여러 편들이 있어서인데요. 네. 일단 그 시리즈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1968년도에 처음 영화가 나왔어요. 빠삐용을 만들었던 프랭클린 샤프트 프랭클린 샤프너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네. 그 감독이 그 전에 만들어온 게 바로 혹성 탈출이거든요. 영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오. 68년도 영화니까요. 네네. 근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영화였었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제가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게 1편이잖아요? 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 찰턴 헤스턴이 주연이었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지구인들이 어떤 행성으로 갔는데 그 행성은, 유인원들이 원숭이들이 사람의 지성을 이상되는 지성을 갖고 있고 그 다스리고 있고 인간들은 오히려 그 뭐라고 그럴까요? 훨씬 더 야만적인 상태로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혹성에 가게 된 거죠. 노예처럼 이제. 네네. 네네. 그러면서 펼쳐지는 얘기인데 그 1편의 엔딩은 SF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충격적인 엔딩이에요. 기억나요. 네네. 네. 혹시 보실 분 있어서 그 얘기 못 드리는데. 저도 못 해드리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작품은 국내 TV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줘가지고요. 맞아요. 저는 TV 매체를 통해서 만났던 영화 같아요. 아마 TV 시리즈를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TV 드라마로도 따로 만들어졌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초반쯤에 우리나라에서 TV 시리즈를 방영했었어요. 아마 그걸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네네. 어쨌건 이 시리즈는 그 굉장히 성공한 시리즈이면서 또 굉장히 개성이 넘치면서 현재의 그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네네. 이색적인 시리즈였는데 네. 최근에는 2001년도에 팀 버튼이 또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만들기도 했었죠. 네네. 모두 7편인데 네. 이 영화가 10년 만에 다시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럴 경우에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고민이 안 당기거든요. 내용도 다 알고. 그렇죠. 여기서 무슨 얘기가 더 나오겠나 싶은 거죠. 그냥 좀 원숭이 털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 네, 아마도 이제 CG 기술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네. 그런 기술적인 것을 업어가는 또 다른 시리즈의 한 속편이 나왔나 보다 했는데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아. 영화를 좀 이렇게 약간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 올 여름에 나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입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찬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네네. 예년의 여름보다 올여름에 할리우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품적으로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시리즈 마지막 편 참 좋았잖아요. 뭐 별 다섯 개 주신 평론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있었죠. 네네. 네, 저도 그 영화를 별 네 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도 이 시리즈 자체를 완전히 일신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쓰러져 가던 그렇죠. 그 시리즈를 다시 네. 이렇게 세웠죠. 그 다음에 슈퍼 에잇 같은 작품도 평이 좀 갈리긴 하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작품들보다도 혹성 탈출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작품이 사실 블록버스터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데 네. 상당히 높은 완성도로 나와서 강추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다음 주에 개봉을 하는데요. 네. 이 영화가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이야기와 볼거리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야기를 너무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극 중에서 사실 원숭이들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원숭이한테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실제 그 혹성 탈출이 있었던 그 우리가 일련의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그 시리즈 앞의 이야기입니다. 아. 다시 말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원숭이들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고 네. 인간은 야만적인 상태로 거의 멸종하게끔 되었는가. 왜 상황이 역전됐나. 그렇죠. 네. 거기에 관한 일종의 뭐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지난 몇 년간 이 영화만큼 심리 묘사를 잘 해내는 블록버스터를 본 적이 없어요. 다크나이트. 네. 정도 네, 네. 네. 영화를 보시게 되면 더군다나 이 심리 묘사가 기가 막힌 게 극 중에서 묘사하는 심리가 원숭이의 심리거든요. 근데 원숭이가 당연히도 인간의 말을 거의 못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숭이의 행동 예를 들면 막 화가 날 때 가슴을 두들긴다거나 네. 막 분주하게 돌아다닌다거나 네. 혹은 슬퍼할 때 지그시 쳐다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행동만으로 그 원숭이의 어떤 핵심들을 설명하는데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네네네. 이렇게 입체적인 동물 캐릭터가 있었는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사람의 마음을 확 가져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혹성 탈출 1편에서는 사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렇죠. 거의 인간처럼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원숭이 본능적이 있군요. 네. 거기서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 영화의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네네네. 그 말씀은 이제 더 이상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영화가 아니라 평범한 얘기이고 저도 여러 번 한 반복한 이야기지만 역시 최상의 기술적인 효과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나야 빛이 나는구나. 진짜 기본인가 봐요. 네,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시리즈예요. 네. 그래서 사실 트랜스포머 같은 시리즈랑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한격한 대비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당연히. 네. SF물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만약에 뭐 원숭이의 동작 같은 게 자연스럽게 안 보이면 영화 자체가 완전히 뭐 꽝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죠. 시나리오가 좋아도. 네. 근데 영화를 특수효과를 맡은 게 이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웨타 스튜디오. 네네. 다시 말해서 뭐 반지의 제왕. 그렇죠. 킹콩, 아바타 이런 거에 특수효과를 담당했었죠. 네.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무에서 완전히 유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이런 연기들이 흔히 우리가 이제 모션 캡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모션 캡처계의 1인자인 배우가 있어요. 앤디 서키스라는 배우인데. 앤디 서키스요? 이 사람이 바로 골룸 역을 했거든요. 아, 일대 모션 캡처 왕이네요. 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피터 잭슨의 킹콩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킹콩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네. 쉽게 얘기하면 막 전극 같은 것을 막 달고. 아마 한 번쯤은 TV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네. 초록색 막 이런 거 맞습니다. 온몸에 붙여놓고. 그래서 배우가 실제로 연기를 멋지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CG를 입혀서 만들어내는 건데, 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몸짓 그대로 연기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쩌면 앤디 서키스는 이 영화를 통해서 최초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얼굴이 안 나오는데. 네.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네요. 어쨌건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서 가장 돋보이는 배우는 역설적으로 그 원숭이들의 왕이 되는 시저라는 캐릭터인데요. 네. 그 역할을 하는 앤디 서키스가 될 것이고. 재밌어요. 아니 그 영화 헐리웃에서 네. 야 역시 CG 모션 캡처는 앤디 서키스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 입장에서 그 사람 대표작을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하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반지의 제왕의 골룸 역을 하셨으며 킹콩의 킹콩 역을 하셨으며 혹성 탈출의 원숭이 역할을 하신 바로 위대한 배우 앤디 서키스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민망하겠죠.
묘할 것 같아요. 기분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아, 영화 속에서 일단 결과물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요. 영화의 이제 인간 주인공은 제임스 프랭코가 나오거든요. 네.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그렇죠. 프랭코도 멋지긴 한데 네. 워낙 앤디 서키스와 이 원숭이 캐릭터가 압도적이어서 정말 위험까지 있는 캐릭터예요. 그런 면에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네. 느낌을 드리고요. 네, 네. 그 영화 자체가 결국은 굉장히 SF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혁명에 관한 얘기처럼도 보여요. 혁명. 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엑스맨의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엑스맨은 인간과 척질 수밖에 없고 인간과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리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영화는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했고 인간과 함께 살았으나 결국 인간과 자신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헤어지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위해서 봉기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엑스맨과 정반대 이야기라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체제 전복적인 그런 스토리를 가진 혁명에 관한 이야기로도 보이기도 네.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혹성 탈출 1편 엔딩신 보고서 그 집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마지막 장면 보고요. 네. 하면서 놀라셨군요. 굉장히 놀래 어린 시절이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네. 각인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장면은 진짜 SF 사상에 남는 명장면 중에 하나죠. 저에게 셜튼 헤스턴은 딱 세 가지 이미지로 귀결돼요. 첫 번째 배너. 그리고 혹성 탈출. 또 하나는 마지막에 쉽게. 아쉽게. 예. 뭐 다 보신 거네요. 그러네요. 사실상. 네네네. 네. 그렇게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찰턴 헤스턴 이런 세 작품으로 기억되는데. 네. 앤디 서키스는 골룸, 킹콩. 저 근데 이분 얼굴을 네. 모르겠어요. 원숭이. 나이가 좀 드셨지만 멋지게 생기셨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 앤디 서키스가 주연으로 딱 네. 얼굴로 나올 때 저희들 박수 한번 막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네. 네. 그런 노래는 뭐 특별한 노래가 극 중에 등장하는 건 아니라서요. 네네. 영화 속의 어떤 그 이야기들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또 영화 속의 그 마지막에 그 금문교 위에서 거대한 액션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럴 때의 느낌을 또 떠올려지는 노래이기도 해서 저니의 잘 알려진 Separate Ways 골랐습니다. 이 노래도 또 오랜만에 들어요. 네. 자, 들어보죠.
doe,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영화의 한 장면과 멋진 대사와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이동진의 사운드 오브 뮤직.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자, 이동진의 사운드 오브 뮤직. 오늘은 어떤 장면과 어떤 영화, 또 어떤 음악을 들어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한 시대를 풍미한 뭐 멜로, 로맨틱 코미디 그런 영화죠. 네. 귀여운 여인입니다. 하, 프리티 워먼. 네. 네. 사실 영화를 이렇게 정색하고 따지면 그렇게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네. 사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곱씹어 보면 네. 이거 조금 또 작품이 함의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약간 좀 이상하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아서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들이 또 따로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바로 대표적인 게 귀여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인기였어요. 네. 네. 뭐 줄리아 로버츠가 이 영화로 그 이전에도 막 한참 뜨고는 있었지만 이 영화로 그냥 말 그대로 활용점정을 했고요. 줄리아 로버츠를 그냥 첫 번째 만났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맞습니다. 영화로.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성공으로 이후에 할리우드에서 편당 2천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는 최초의 여배우가 됐죠. 아, 네. 그렇군요. 영화 한 편 찍고 한 230억 받는 거예요. 네, 굉장하죠. 저 같으면 한 편 찍고 은퇴하죠. 저 같아도요. 아니, 그냥 조연만이라도 옆에서. 예, 네. 그냥. 근데 할리우드도 네. 주조연은 그, 개런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메인 영화가 아니라 작은 어떤 군소 드라마 영화들은 생각보다 개런티가 많지 않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230억이라는 돈을 한 편으로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도 네. 이거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나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네. 평생 꿈꿀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영화 그리 귀여운 여인 속에 나오는 상황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죠. 맞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제 뭐 굉장히 청년 실업가가 거리의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리처드 기어. 네. 네. 결국 멋지게 청혼하고 끝나는 얘기인데 다 주네요, 내용은. 네. 사실 근데 그 두 사람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네. 한 사람은 거리에서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자고 한 사람은 촉망받는 청년 실업가인데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은 별게 아닌데 네. 저는 이상하게 그 장면이 슬픈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 드디어 이제 그 남자가 이 여자를 호텔로 데려가게 된 거죠. 오. 원래는 이제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네네. 그 들어가게 돼서 이제 두 사람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전에 여자가 이제 욕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여자가 그 으리으리한 호텔엔 처음 들어가 본 거죠. 그렇죠. 대리석이구나. 네. 맞다. 본인은 이제 거리에서 살아가는 여자니까. 그래서 이 치실 있잖아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네.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그 치실을 하면서 꼭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저기 리차드 기어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감추는 장면이 있어요. 아, 예, 기억나요. 네네. 그 장면 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으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을 그 여자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위축감? 아. 네. 상류 사회의 어떤 한복판에 자기가 어떻게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하룻밤의 인연이지만 네네. 거기서 얼마나 위축이 되고 자기가 그랬겠어요. 그렇죠. 약간 수치스러운 면도 네네. 좀 걸렸으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치실로 제거를 하는 건데 아. 뭐 그런 느낌 같은 게 저는 이상하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러고 나서 이제 리차드 기어가 로비에 와서 피아노를 칩니다. 네. 피아노 칠 때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와서 위로를 해주고 네. 아 맞아요. 예,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위에서 네. 이제 또 사랑을 나누는 장면인데 역시 네. 역시 남자 피아노구나 라고 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참, 네. 다시 태어나면 유일로 태어나고 싶어요. 네. 아 피아노 배우는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귀여운 여인에서 어떤 장면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실 장면은 뭐 들으시면 이 영화를 보신 분 누구나 다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 네네. 뭐 이런 영화가 항상 그렇듯이 티격태격했는데 이젠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무렵 남자가 차를 타고 오죠. 그래서 선루프를 네. 열고 고개를 내밀면서 동네 사람 다 듣는 상황에서 멋지게 프로포즈라는 네. 그 장면 들으실 거고요. 거기다 고소공포증도 있었죠. 근데 거길 막 사다리 기어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꽃다발 전해주고. 그랬네요. 네네. 네. 노래야 뭐 당연히 이 영화의 주제가면서 로이 오비슨만큼 영화인들이 사랑하는 가수도 드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노래에 쓰였잖아요. 네네. 바로 영화의 제목을 제공까지 했던 로이 오비슨의 프리티 워먼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자면 이 영화 한 편으로 느낌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맥라이언의 시대에서 줄리아 로버츠의 시대로 뭔가 싹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줄리아 로버츠는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매력인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오페라를 같이 보러 가는데 이 여자는 오페라를 태어나서 처음 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근데 라트라비아타를 보는데 보면서 완전히 빠져서 너무 흥분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리차드 기어가 사랑을 느끼거든요. 너무 순수하니까. 네. 네. 바로 그런 매력이 줄리아 로버츠라는 여배우한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프리티 워먼입니다. And you look lovely as can be.
이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두 번째 영화 이야기 나눠보죠. 네, 네 이번 주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네. 이 영화도 참 요즘 좋은 영화 많아요. 사라의 열쇠. 좀 약간 생소해요. 그렇죠. 네. 뭐 큰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개봉 규모도 큰 영화는 아니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맞아요. 굉장히 네. 강추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뭐 근데 그을린 사랑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견되는 작품이에요. 네. 일단 영화의 스토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때는 1942년입니다. 네. 근데, 프랑스가, 파리가 이제 나치 치하에 있었죠. 네네. 그래서, 뭐, 괴뢰 정권이죠. 일종의 비시 정권이라는, 나치에 부역하는 정권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럴 때 42년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각지에 있는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로 끌고 갔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이 됐는데, 사라가 유태인인 거죠. 파리에서 사는 아이였는데, 네. 굉장히 어린 여자아이거든요. 남동생하고 어느 날 즐겁게 놀고 있는데, 네. 동생은 더 어리고, 이제 사라는 이제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비밀경찰이 와서 네. 밤에 막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문을 열어줬는데, 지금 당장 유태인들은 다 모여서, 경기장에 전부 다 수용이 되어야 된다. 빨리 짐을 챙기고 그대로 나와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네네. 순간적으로 동생이라도 살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벽장에다 동생을 가둡니다. 아. 그러면서 열쇠로 문을 잠근 다음에, 네. 내가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서 기다려라. 사라가? 그 네.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네. 동생은 한 기껏해 한 6, 7살 밖에 안 되는 아이거든요. 남자아이가. 네. 그래서 벽장 안에 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이 가게 됐는데, 얘는 돌아와서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용됐는데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그 경기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임시 수용소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상황이 됐는데 네. 이 아이는 그 자기가 너무 괴롭고 부모도 잃을 처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동생과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자기는 기어이 파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수용소를 탈출합니다.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거거든요. 혼자 탈출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동료 소녀와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와도 헤어지고.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반이고요, 극 중에. 네. 나머지 반은 현재 시점 이야기예요. 아, 현재로 돌아왔어요. 네. 현재 네. 시점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42년도 이야기를 캐게 되는 어떤 기자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자가 누군가면 바로 그 크리스틴 스카터머스거든요. 네. 잉글리시 페이션트에 나왔던. 아, 네네. 근데 기자가 처음에는 직업적인 일로 이때 그 경기장에 그 유태인들이 수용됐던 일을 파헤치다가 네. 우연히 알고 보니까 그때 이 끔찍한 일을 겪어서 집에서 쫓겨났던 그 사라의 집에 대신 그 집이 비지 않았겠습니까? 유태인의 집이.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바로 자기의 시부모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끔찍한 비극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얻게 된 케이스인 거예요. 물론 일부러 유태인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간 건 아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미친 역사 때문에 비극을 당하게 된 사람들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이용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우리도 비슷한 역사를 겪었고요. 네. 그랬을 때 이 여자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60년 뒤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막 파헤치면서 네. 과연 사라는 살아있을까? 그때 그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네. 등등등을 파헤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아. 영화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혹시 이게 실화가 아닐까 했는데 네. 실화는 아니고 원작 소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영화의 일단 가장 큰 강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들 보면 누구라도 다 울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네. 끔찍한 비극이고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네네. 근데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다루면서도 영화가 끝까지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흥분하거나 스스로 먼저 막 통곡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도 비극을 잘 다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작품이에요. 어려운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네네. 특히 한국 영화에 이런 덕목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국 영화는 뜨거운 주제를 다룰 때 뜨겁게 다루거든요. 맞아요. 뜨거울 정도가 아니고 펄펄 끓게 다루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 자체가 먼저 흥분을 하고 극중의 인물들이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네. 자극적인 어떤 게 참극의 현장을 보여주고 이런 영화들이 한국 영화들이 대부분이라면 이 사라의 영어 열쇠라는 작품이 탁월한 점 중에 하나는 네. 영화 속에서 끔찍한 장면들은 하나도 안 보여줘요. 네. 그리고 이런 끔찍한 비극을 다루면서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60여 년이 지난 지금 파헤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아주 깊숙하게 사려 깊게 다룬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을린 사랑하고 비슷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네. 다루는 주제의식도 같고 네. 또 이제 이야기를 말하는 방법인 플롯도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화가 굉장히 대조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나란히 보시게 되면 두 영화 다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우리 역사도 보면은 이제 과거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그 논쟁점이 되기도 하고, 이걸 과연 파헤쳐야 되느냐, 진실이 과연 뭐냐. 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네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건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얘기예요. 오이디푸스가 사실 자기가 모르면서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네네. 모르면서 어머니랑 결혼해서 살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오이디푸스가 알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건 운명의 장난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죽인 사람이 아버지였고 모르고 같이 살게 된 사람이 엄마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이디푸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탄식하고 자기 눈을 빼고 평생을 광야를 떠돌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모르고 취한 누군가의 비극으로부터의 생겨진 이득. 네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자 이야기 때문에 사라의 열쇠가 다루고 있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윤리의식이 높은 수준의 그런 드라마예요. 네. 비범한 드라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두 편의 영화 이야기, 혹성 탈출 그리고 사라의 열쇠. 굉장히 그 주제 의식이 무거운 작품, 네, 그 작품을 다뤄. 그러네요. 근데 일단 뭐 이런 주제 때문에 보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사라의 열쇠 자체가 영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영화를 잘 만들어서 네. 이런 영화 갖고 있는 어떤 또 매력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음악 들어보죠. 네. 네, 올해 뭐 등장한 신인 밴드 중에서 찰랑찰랑 아주 귀여운 밴드인데요. 네. 컬츠라는 2인조 밴드인데 네. Go Outside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동진 기자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